오늘 문제는 단어고요. 봅시다. 스피킹은 안 했습니다. 사실 테스트도 안 했네요. 그렇네. 일단 1대1 해보고 엉망진창이면 딱밤 맞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시작합시다. 헤븐. Even. Even. 헤븐의 뜻이 뭐였더라? 심지어. 무슨 시죠? 어. 자, 어떤 단어가 무슨 시인지 알려고 그러면 그 뜻이 들어가 있는 우리말 말을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나는 심지어 말을 지원해 봐. 심지어 쇠고기도 먹는다. 먹을 수 있다. 심지어는 새우 껍질까지도 다 먹을 수 있어. 나 껍질 안 발라내는데 이러면 되겠네. 이런 말 속에 심지어가 들어갈 수 있죠. 있네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무슨 시예요? 어찌 시죠? 어디네? 어찌 먹을 수 있다고? 심지어 먹을 수 어찌 있어. 하다 하고 있네요. 심지어 먹을 수 있다. 네. 어찌 하다 만들어주고 있네요.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이 좀. 이름씨니까 무엇, 그러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이름씨. 이거는 6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가 이름씨겠죠. 얘 하다시 덩어리고요. I can even eat. I can even eat. I can even eat shrimp shells. 하면 되겠죠. 입으로는 어찌시 없다. 아니요. 이제 알겠습니까? 네. 다음번에 시문으로 보면 알겠네. 오케이. 입 다물. 뭐라고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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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시. 뜻만 알면 될 쉬운 하다시죠. 테스트데이. 테스트 테스트데이. 테스트데이. When? 웬의 두 가지 뜻. 웬 언제와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 웬 뒤에 접속사. 누가 다가오면 접속사. 다짜 떼버리고. When? Work well. Walk well. Work well. Work well. Walk well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고요. Walk의 뜻은 Walk. Yeah. 작동하다. 작동하다, 왜의 뜻은 통하다. Well. 에, 잘, 어? 헤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무슨 시예요? 어찌시? 어찌? 하다. 어찌 통한다? 잘 통한다. 잘 작동한다. 일 잘한다. 헤이. If you're hungry. 헤이, 그러면 if you are hungry, 뭔 뜻일까? 만약에 너가 배고프다. 만약 너가 네가 배고프다면, 이거 그래서 무슨 사야? 접속사? 접속사죠. 너는 배고프다. You're hungry. 만약 네가 배고프다면, If you're hungry.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접속사. 됐습니까? 예.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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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누가 자민이한테 What grade are you in? 맞나? 어이구 아네 그랬더니 I'm in the sixth grade.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sixth grade. Sixth grade의 뜻은 6학년. 여섯 번째 학년 6학년. 너몇 예. 학년이니? Yeah. A grade are you in?
학년이란 뜻도 있고요. 등급이란 뜻도 있습니다. 성적이란 뜻도 있고요. On a test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It's because I was hungry. 예, 뜻은? 나는 배고프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그러니까? 아, 네. Brain. Underwear. 언더웨어는 합쳐진 말 같죠? 뭐하고 뭐? Under하고 wear. Under의 뜻은 밑. 뭐뭐 밑에. 뭐뭐 아래에. Wear는 입다. 그러니까 속옷은 그렇죠. 겉옷 밑에 있죠. 겉옷 위에 있는. 번개맨. 그 영혼들 쫄쫄이에다가 바지 입잖아요. 네. Get bad. 잠시만요. Get bad green. 네, 그레이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성적. 있다면 Get bad grades. 한 과목 친 것 같아? 여러 과목 친 것 같아? 여러 과목. 됐습니까? 예. Get bad grades. 그럼 성적 잘 받으면 성적을 잘 봤다. Get good grades. Get good grades 하면 되겠죠. Get good grades. Get bad grades. Get bad grades. Clothes. Clothing. Clothes. 또는 똑같은 뜻의 clothing.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Clothes. Socks. Special. 무슨 시죠? 어찌 시? 어떤 신가? 어찌 메뉴야? 어떤 메뉴야? 어떤 메뉴? 무슨 어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쌤 앞에 명이 있는 거는 그거예요? 아닌데? 명은 이름인데? 이름 명자. 앞에다가 그 뭐지? 이름시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로치고 뭐가 있고 가로가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형용사 어떤 시? Special. Scientist. 과학은 뭐예요? 과학. 과학. Scientist는 과학자고 과학은. 이건 봐라, 초등학교 6학년이 과학을 모른다. 과학. Science. 네? Science. 그래서 Shirt. Get. Call AB. When call him 번개맨. We call him 번개맨. 뭔 소리겠어 이거? 우리는 번개맨. 그는 번개맨이라고 부른다. 그를 번개맨이라고 부른다. Call AB 뜻이 뭐였는데? Call AB, AB, A를 B라고 부른다. 그럼 힘을 번개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네. 그럼 우린 그를 번개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겠지. 네.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다행히 딱한번 면했네요. 쌤.